자, 그럼 이제 또 상가를 한번 또 볼 시간이에요. 상가. 뭐 상가도 뭐 한 문제는 각각 꼭 매년 한 문제씩은 뭐 민법도 그다음에 우리 법령에서도 하나씩은 반드시 꼭 나옵니다. 상가. 자, 먼저 첫 번째는 정말 상가는 잘못 낙찰받으면 정말 상가된다고 합니다. 초상집 되니까 요즘은 낙찰받을 때 상가는 정말 많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영업 안 돼서 다들 안 하려고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법 제정은 경제생활의 안정. 자, 주택은 주거생활의 안정.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 목적은 그입니다. 뭐 크게 나올 정도는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둘 다 편면적인 강행 규제. 한쪽 편만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그 한쪽 편이 바로 임차인. 임차인 불리하게 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효. 아예 효력을 아예 안 주겠다는 겁니다. 강행규정, 국가가 강행하겠다는 강행규정이지 임의규정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법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무할 때도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절대 안 돼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이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여기는 외국인도 법인도 다. 저쪽 앞에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니까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LH공사라든지 아니면 지방공사, 중소기업 그런 정도만 간단하게 예외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여기는 사업자 등록신청이니까 법인도 당연히 보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 이번에 뭐 상가 건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가 이제 2019년 4월 17일 자 정말 최근에 와가지고 또 금액이 올라갔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6억 천이라 이제 9억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9억 뭐 요 금액은 아예 올릴 필요 없고 이제 최우선 변제나 올려주지 최우선 변제를 가만 놔두고요. 요놈만 괜히 올려놨습니다. 9억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자기 부산이 자 그럼 이제 앞에 있었던 주택하고 또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주택은 부산은 세 번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상가만큼 또 부산 자 부산이 바로 과미옥제권역에 바로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은 얼마? 6억 9천 자 이건 어떻게 뭐 계산해서도 안 나올 정도니까 6억 9천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광역시 그러면 광역시에 원래 부산이 있었는데 부산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인천도 빠지고 저기 수도권 과밀옥제권역에 인천도 있으니까 인천하고 부산은 두 개가 나란히 됩니다. 광역시 중에도 두 개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바로 이제 한 290만 그리고 350만 정도 되는 부산하고 인천 여기는 둘이 나란히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대전, 광주 그 다음에 대구, 울산 이렇게 네 군데가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지역 꼭 물어보고 금액 얼마게 분명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가는 여기 그대로 세종시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대전 옆에 세종시, 그 다음에 파주, 그 다음에 화성, 그리고 안산, 그리고 용인, 그리고 김포하고 경기도 광주. 자, 금액 얼마다?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럼 6, 9, 54 그러면 54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억, 그 다음 6억 9천하고 5억 4천 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억 7천이었다가 딱 1억만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지역은 저번에가 2억 7천이었었다. 금액 1억만 올렸다. 3억 7천. 이렇게 3억 7천이라고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 금액은 이제 9억부터, 그 다음 제 아래 3억 7천까지 요 금액은 이제 최근에 달라진 거니까 나 물어보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아직도 뭐 6억 천으로 알고 있냐 막 그럴 겁니다. 5억이 아니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대학역 그 다음에 갱신요구권 그 다음 이제 권리금 회수 그 다음 이제 뭐 여기 이제 권리금에 대한 이제 표준 계약서 작성 그 다음 3개 차임을 연체했을 때 그 다음 이제 이런 이제 규정을 잘 보시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보증금을 초과해도 뭐한다? 적용해준다. 그러니까 갱신요구 10년씩 막 늘어났는데 보증금 아까 9억을 넘어가도 그리고 5억 4천을 넘어가도 뭐한다? 거긴 적용을 해주겠다. 합니다.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5번에서 적용 대상. 아까 보셨던 이제 이 법으로 이제 시행했었던 바로 2002년도 11월. 그 이후에 이제 체결되거나, 그 다음에 갱신대 임차자부터 적용을 하겠다. 자, 이런 건 이제 지금은 아예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2번도 간단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대항력. 여기도 이제 대항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열쇠 받는 인도에다가 인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영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다음 효력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상가 건물의 양수인
새로 나오면 낙찰을 받아오고 새로 매매를 하고 증여를 하고 앞에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임대는 지으로 보한다. 승계한 곳으로 본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보증금의 횟수도 이제 여기도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근데 그 사업자 등록 신청을 시험 문제가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세무서. 우리 여기도 이제 세무서 같은 경우 가서 여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네, 바로 여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어디서 받는가? 뭐 아시는 분들은 금방 잘 아실 건데 한 번도 뭐 받아본 적이 없다. 영업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물어봤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확정일자니까 그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세 번째 줄의 중간 후순위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하고 후순위한테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앞에서 봤던 거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다음 날이니까 앞에서 보셨다 아까 갑을병정 거기하고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 보증금 중에서도 일정액의 우선 변제. 그걸 바로 이제 법에서는 최우선 변제를 일정액의 우선 변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만 주니까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상가는 3분의 1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얼마다? 2분의 1. 주택도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여기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 서울은 얼마다? 6,500. 근데 여기 이제 보증금에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월세다가 곱하기 뭐까지 한다? 100까지 한다. 곱하기 100까지 해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적용되기가 정말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보증금 3천에 그리고 월세 35까지만 적용되냐고 합니다. 저기 지방에 가도 그런 상가 없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아래 이제 과밀 조건력은 1,000만 원 빼주세요. 그러면 5,500. 그리고 꼭 1,000만 원씩 뺄 때는 300을 뺐었다.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1,900.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는 이제 뭐 잡았다? 광 잡았다고 했습니다. 38광땡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제 안산, 그리고 용인, 김포, 광주 뭐 달라진 거 없고 없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1,300만 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에 얼마?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 이건 지금 꼼짝 않고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아주 관심 대상이 아니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기도 똑같습니다. 기간은 다 끝나갔는데 보증금을 안 내준다라고 했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효과도 우리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를 하거나 없었으면 취득을 하거나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아예 사업자 등록 빼서 옆에 가서 또 장사해도 괜찮다. 얻어가도 못하니까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겠다. 여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주인한테 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선순위지 먼저 선행해야 되는 거지 뭐 말소가 선행한다 그러면 액수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하고 이제 약간 내용만 다르고요. 여기는 최단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 2년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영업하다 보니까 손님도 있으니까 욕하지는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6개월만 영업하려고 했는데 장사 잘 되네 2년 할래요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장사해보니까 안 되네 그럼 6개월 만에 뺄 거예요. 거기도 6개월이라고 정해서 그렇다는 거지 또 1년 정해놓고 6개월만 나간다 못 나가. 아래 보실까요?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했던 기간이 유효하다고. 이걸 또 임대인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사자는 그러면 안 되고요. 임차인은. 임차인만. 임차인이냐 보니까 임차인 말고는 안중에도 없어 유효함을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안 끝났어. 근데 보증금 안 내죠. 그러면 계속 전수가는 것으로 보고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갱신 요구가 있습니다. 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리고 갱신 요구가 5년이었었다가 얼마로 늘어났다? 10년으로 늘어났다. 작년도 안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5년 X. 정말 5년이라고 꼭 시험 문제 내볼 겁니다. 아직도 달라지는지 모르니 막 그럴 겁니다. 10년에 안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로 아예 10년. 그리고 이제 그 박스에 있는 게 이제 갱신 거절.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나가. 뭐 10년이요? 나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정말 요놈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몇 기? 임차인이 3기.
자, 주택은 이제 얼마 2기인데 상가는 한 번 기회 더 주자. 여기는 3기입니다. 연속하는 거 아니고 지불해도 연체고 3기에 달하는 연 근데 여기 금액으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연체한 사실 있으면 나아가. 자, 두 번째 이제 거짓 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막 임차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 거짓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뭐 영업한다고 하더니 이상한 뭐 영업을 하고 있으면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여기는 합의가 된다는 겁니다. 합의를 봐서 상당한 보상을 받기로 했대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기로 해놓고 안 나갈래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신의 성실을 위반하는 거입니다. 합의 안 해드렸는데 합의를 했으니까 거둔받고는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상당한 보상을 제공 그래야 되는데 뭐 상당한 보상을 여기다 공탁했을 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뭐 법원 가가지고 공탁까지 하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돼요.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거 여기도 네,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의 없이 자,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를 했을 때 무단양도 전대죠. 이런 것들은 나가 것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잔씩을 막 뺍니다. 건물을 막 때려 붓습니다. 그러면 나가. 근데 고위 옆에 중대한 과실, 중대한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과실 말고 중대한, 고위에 거의 가깝습니다. 아주 의식적으로. 정말 여기는 그냥 과실이면은 그때는 갱신요구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예 의도적으로 건물을 파손을 하면은 뭐해라? 나가라. 정말 자고 일어나 벽돌 한 장씩 빼면은 10년이면 건물 다 주저앉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니까 나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일단 임차인이 나갈 때 없죠. 아 그냥 지붕이 날아갔네. 일부가 멸실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자 그러면 나간다. 우리 차라리 그냥 나갈게요 라고 할 겁니다. 본증금매는 내주세요. 아예 그냥 지붕이 날아갔는데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많을 건데 건물을 다 철거를 하겠대요. 그럼 재건축 들어간다는 소리는 전부 그리고 여기도 일부 그러면 안 됩니다. 7번에 뭐라고요? 대부분을 정말 속일 문장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기 과실도 중대한 과실인데 그냥 과실 여기도 그냥 전부 옆에다 일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 철거면 갱신요구 받아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대부분 한 10층 그러면 8, 9층까지 다 뜯어내야지 한 4, 5층 이러면 아예 갱신요구를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을 철거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는 나가라. 안전진단 해보니까 건물 위험 붕괴 위험이 있네. 그럼 나가라고 해야지 너를 위해서 10년 동안 거기 또 목숨 걸고 영업할 겁니까? 건물이 문제가 있는데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꼭 이것만 아닙니다.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그냥 위반이 아닙니다.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전수하기 어려운 그냥 사유가 아닙니다. 중대한 어떻게든 임차인 갱신 요구 해주려고 여기는 심하게 문제가 있었을 때 갱신 요구 거절한다는 거지 나중에 갱신 요구는 웬만하면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여기도 똑같습니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럼 여기도 갑자기 나가는 거니까 3개월 정도 기간 달라 대출이라도 받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1년 최단기간 1년은 그만한 상가가 없으면 1년 동안 영업하겠다. 옆에 보니까 더 싼 상가가 나왔네. 저 이사 갈래요. 라고 해서 3개월 만에 돈 받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골라먹는 재미는 누구만 있다고요? 임차인만. 자, 임대는 절대 아무 소리 못한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보증금 낼 준비만 하고 있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것도 원래는 12였다가 9였다가 5%로 또 바꿨습니다. 저기 10년하고 5% 이런 건 이제 올해는 반드시 꼭 내볼 겁니다. 작년도 너무 그냥 급하게 10월 달에 왔고 달라졌으니까 급해서 조목조목 다 안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5%. 자, 100분의 5 옆에다가 9%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달라졌어. 주택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그런가?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증액 청구는 아까 이제 우리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1년. 그러니까 만약에 3년이나 5년을 써도 1년만 지나면 5%는 된다는 겁니다. 꼭 잘못 생각하시는 게 계약 기간 중은 안 된대.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1년만 지나면 된대.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 빼주고 나서 아까 이제 우리 주택에서 한번 해봤었던 거 그다음에 차임으로 바꿀 때 전환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재 일할 2푼이라고 하면 12%입니다. 그럼 3천이면 여기서는 30만 원. 그 다음에 5천이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이제 금액이 높다 보니까 1번을 적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아까 5.25 주택은 여기는 2번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그럼 거기 기준금리에다가 연 1.75%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자, 대통령 용어를 정하는 배수가 있는데 그 배수를 곱하라는 소리입니다. 4.5개입니다. 좀 이따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얘기입니다. 그럼 1.75% 곱하고, 그 다음에 4.5를 곱하고, 요게 1년이니까 다시 뭐하고, 나누기 12하고, 이건 정말 아예 암산 정도가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니까 계산기로 두들겨 보셔야 됩니다. 대강 짐작으로 하시게 되면 나중에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 보호인데요. 2015년도 5월 13일부터는 이제 임차인 때 권리금이 부과가 된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나간다 하면은 아예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괜히 방해하게 되면 임차인이 쳐들어와.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외여행 가세요. 6개월 후에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차례 나왔습니다. 자꾸 옆에 가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대면은 임차인, 나중에 임대인한테 청구 들어옵니다. 어차피 그냥 요즘 권리금 받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임차인은 뭐 대항력 확대인데 아까 이제 건물주 변경 관계없이 좀 계약갱신 청구권 10년을 보장을 해주고 이제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협력을 좀 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원래는 3개월이었는데 이제는 얼마? 6개월 전부터 그 끝나기 6개월 전부터가 바로 작년도에는 3개월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6개월.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래 정도 되면 정말 꼭 내볼 만합니다. 6개월 위에다가 3개월 X. 아직까지도 3개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권리금 받고 나기 어려웠다. 라고 해서 W 늘려놨습니다. 6개월 전부터 바로 나가겠습니다. 권리금 받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협력하세요. 주인은 뒷짐지고 가만 계세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남쟁이 근데 아래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방해하면 손해배상입니다. 먼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막 요구를 하거나 수수를 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인이 아냐고 입니다. 세입자 가도록 놔둬야지.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현저히 막 높은 차임과 보증금은 지금은 현재 막 1억에 5천인데 갑자기 막 2억으로 그리고 100만 원으로 막 올리면 어차피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게 방해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한테 쳐들어갈 거예요. 라고 해서 정말 여기는 보증금도 그리고 월세도 너무 심하게 높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세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에서 정해줘야 돼. 고수리입니다. 그 다음 1번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했던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자꾸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옆에 볼까요?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여기도 방해한 거나 다름없다. 라고 해서 임대인에게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임대인의 협력 의무. 이제 여기는 이제 협력을 안 해도 괜찮다. 막 2년 6개월도 안 돼갖고 나간다. 그냥 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번에 아까 이제 3기 이상의 차임 등을 만약에 연체를 했을 때 아까 8가지 사유가 있으면 당장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뭔 10년이요? 뭔 권리금이요? 라고 해서 나가.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 사유 있으면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아예 없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명백해야 될 겁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신규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것이 명백. 사람만 봐도 좀 여기는 애매한데, 일단 명백한 경우면, 그때는 여기는 아예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짧아요. 요 1번 같은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가 건물을 2년 6개월 이상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벌써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1년 6개월까지는 가능할 거니까 1년 6개월 여기는까지도 문제가 될 거니까 1년 6개월을 넘어갔을 때 그때는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도 좀 생각해 줄 것 같으면 딱 1년 6개월 그러면 아예 안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다음번에 바로 나간다 소리 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미음번에는 임차인이 선택했던 신규 임차인이 그 다음에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근데 그 권리금을 지급을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협력을 안 해도 괜찮고 임대냐 주장하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권리금 적용 제외인데 전통시장이 지금 이제 적용되는 걸로 적용 안 되는 걸로 했었다가 전통시장 중간중간에 보면 어디 전통시장 같은 거 가끔씩 있습니다. 뭐 검색창에다가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이제는 상가금을 임대차 권리금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적용 안 된다고 했었다가 규모가 엄청 크다고 했는데 가로에서 저렇게 예외가
바로 작년도에 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통시장은 적용된다는 데다 문장에서 지금 적용 제외인데 그걸 또 제외니까 이제 권리금의 주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된다.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정말 기업번의 가로 외에는 정말 적용이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옆에 대규모 점포나 그리고 준대규모 점포 일부면은 권리금 부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 뭐 대형 쇼핑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인 경우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대인하고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도 권리금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뭐 권리금 이제 피해 규제 뭐 강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봐줄 건데 협력금 위반 시 손해배상 그 다음 이제 뭐 니은본도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아마 이건 민법에서 아마 저거 몇 년이냐 해서 1번 2번 해서 민법에서 나온 것 같은데 몇 년 안에 안날에 3년 같습니다. 종난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아까 방해 등을 했을 때입니다. 여기 손해배상 얼마? 3년. 3년 안에 단기 소멸시효니까 빨리 청구해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3번도 아직 안 내봤는데 올해 권리금 계약서가 지금 현재 아예 예치가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바로 표준계약서 작성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소식이 있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도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뭐 기타는 그냥 아까 보셨던 3개 차임에 연체가 되면 나아가 하다 해지도 되고 권리금 주장도 안 되고 바로 내보낼 수도 있고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해놓고 이제 한번 간단하게, 자, 금방 보셨던 이제 우리 여기 상가도, 요 상가도 한번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히 보시고 이제 적용 금액이, 이렇게 적용 금액이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는 꼭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23페이지. 자, 우리 상가도 한번 어차피 뭐 주택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저 민법하고도 같이 정리가 되니까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이제 상가도 주택하고 약간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여기는 적용금액이 정말 적용금액이 아주 독특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제 보호를 하겠다. 보호법이 바로 이제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주택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먼저 상가에는 적용되는 금액, 요 적용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금액이 크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해서 보호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지역이 크게 4개인데 이제 앞으로 아마 계속 4개로 갈 건데 서울만 따로 서울 지금은 현재 얼마라고요? 여러분 6억 1000이었다가 지금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9억으로 정말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9억 자 9억까지는 자 물론 이제 보증금에다가 월세 있으면 곱하기 100해서 합치는데 9억까지는 뭐한다? 적용된다. 적용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밀 억제권역. 원래 서울에도, 서울이 원래 과밀 억제권역이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과밀해서 억제를 하기 위한 권역.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이제 16군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과밀 억제권역, 그러면 여기 이제 15군데, 15개 지역 외에 누가 하나가 더 들어왔다고요? 부산. 정말 부산은 제2의 서울이라고 하더니 정말 과밀 억제권역에 갑자기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적용금액만 여기가 들어오지 최우선별제도 또 이게 아닙니다. 최우선별제는 예전 거 그대로 쓰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헷갈릴 수가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얼마래요? 게임단 얼마라고요? 6억? 그 다음 9천. 이건 이제 금액 자체가 전혀 그냥 뭐 어떻게 뭐 빼봐도 안 되고 저도 한번 뭘 해봤는데 전혀 무슨 감이 안 옵니다. 그냥 6억 9자. 아, 좀 이따 6,954, 5,4천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광역시. 그러면 광역시에는 이제 두 개가 빠져나갔네요. 과밀억제권역에 인천이 있었고 부산은 그 옆에 과밀에 붙었고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옆에 대전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에다가 이거 얼마게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최근에도 그거 물어봤었다는 겁니다. 대전. 그 다음 이제 광주. 하고 이제 부산 빼주세요. 인천은 이미 뺄 거기입니다. 부산 그 다음에 저기 울산 그 다음에 사과 많이 나는 대구 이런 지역이 바로 이제 광역시 광역시 이제 네 개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종시도 이제 여기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세종시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경기도 안산 세월호 때문에 안 갔었다 안산 그 다음 이제 여기 그대로 뭐 용인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김포 아까 이제 요적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용인. 용인도 이제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파주도 여기 들어갔다. 화성도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얼마라고? 6, 9, 54니까 5억 4천. 이 두 개는 딱 연결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 9, 54 해서 5억 4천. 6, 9, 54.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5억 4천만 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가 이제 2억 7천이었다가 1억만 딱 올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계산해도 전혀 안 나오니까 한번 금액을 꼭 정리 넣으셔야 됩니다. 기타죠. 그러면 세계적이 아닌 지역은 얼마요? 요거는 3억. 자, 2억 7천이었다가 바로 여기는 3억 얼마로? 3억. 딱 1억만 더 올라왔다. 3억 7천만 원이 바로 요거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뭐 굳이 이제 뭐 꼭 해볼 건 없는데 요거 이제 금액 같은 거 많이 해보게 되는데 만약에 서울, 자, 서울에서 A상가가 있습니다. A상가. 근데 자,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적용될 건가 안 될 건가. 자, 먼저 보증금 보니까요. 보증금이 만약에 한 여기서 5억 정도 됩니다. 5억. 그 다음 이제 월세가 잠깐만 지금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이제 500만 원 정도가 됐을 때 여기는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서울에 이제 비상가가 있습니다. 비상가. 여기 이제 보증금이 5를 조금 더 커요. 보증금 한 6억 나갑니다. 6억. 근데 월세가 이제 여기 한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0만 원 정도 되면은 여기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먼저 여기 이제 월세다 얼마로 곱하라고요? 곱하기 100. 이렇게 금액 주고 적용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자, 100만 원. 여기 이제 100을 환산계수 100을 곱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중개보수처럼 곱하기 100. 여기는 뭐 70 같은 건 없습니다. 곱하기 100. 그러면 100만 원대니까 1000만 원. 얼마로 됐다고요? 5억. 자, 5억으로 환산됩니다. 이런 건 이제 금방금방 해보셔야지 이걸 또 막 전자계산기로 막 곱하기 100을 해보고 이러시면 세월세월 다 가요. 언제 공부 풀라고 그렇게 여유 부리신대요? 게임다. 또 안 된다고 막 두 번, 세 번 막 계산기 막 두들겨 팹니다. 아주 깨질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억. 그럼 5억이다. 5억이니까 얼마입니까? 10억. 서울인데 자그마치 얼마가 됐다고요? 환산 금액이 10억이나 됐습니다. 이건 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있는 건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증금은 5억이라 걸어놓고 월세를 500 정도 낸다 하면 너는 있는 거 돈밖에 없네. 있는 거 돈밖에 없으면 적용 안 해줄 거예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지 여기는 적용 안 해줘.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남재 여기 이제 지어 여기서 이제 보증금 여기는 6억에다가 그리고 곱하기 항상 월세 보면 얼마를 곱하라고요? 환산 계수 100.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처럼 만드는 계수가 이제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100만 원대니까 1000만 얼마라고요? 2억. 예, 2억으로 환산됩니다. 2억. 그러면 환산 금액 2억에다가 중개 보수처럼 보증금 6억을 보태 보면 얼마다? 8억. 8억이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서울이나 되니까 적용되는데 만약에 이 상가가 저기 부산에 있대요. 자, 부산에 있으면 요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부산 6억 9천. 6억 9천.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서울은 적용돼요. 근데 부산은 여기 금액이 너무 커. 6억 9천 넘어가 버렸잖아요. 적용이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무 지역이나 막 물어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세종시가 이제 만약에 보증금이 여기는 이제 한 3억 정도 있고, 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가, 자, 월세가 이제 여기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3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러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해갖고 여기도 이제 헷갈리시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9억은 당연히 적용 안 될 거고, 서울이니까 과밀에 있나 없나, 그리고 아까 이제 과밀에 우리 이제 주택에서 아까 1억에는 건물 들어갔습니다. 최우선변제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올 때는 바로 여기가 아까 보셔도 용인도 들어가고 화성도 들어가고 세종시 뭐 영하세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가 들어왔는데 상가는 안 그래. 상가도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야, 그럼 이제 요금에 그럼 거기다 곱하기 얼마라고요? 100을 하세요. 오케이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니까 요금 그죠? 3억. 1000만 다음에 억 했으니까 3억. 그럼 두 개 보태니까 얼마입니까? 6억. 근데 세종시에서 6억이래요. 게입니다. 여기 아니네요. 게입니다. 그럼 어디라고요? 여기. 그러면 6억이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이걸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약서 쓰고 가서 확정을 짜. 확정자 아마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요? 3억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상가금을 임대차의 지역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러니까 그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 안 해주면 안 해. 라고 해서 하면 이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적용금액. 그리고 이제 항상 저 적용금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우선 변제는 요 최우선 변제 금액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신다. 이건 경매에서 가장 먼저 이건 이제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될 거냐 아까 최단기간 1년 갱신요구 10년 이런 거 적용될 거냐 안 될 거냐 고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가장 먼저 국세도 제끼고 가장 먼저 경매가 됐을 때 뛰어내리니까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살방지금 그랬습니다. 자살방지금 괜히 또 세입자한테 당신 자살방지금 받아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소리는 속에서 하시고 자살 막는다고 해서 자살 방지금 여기도 지역은 4개 금액이 엄청 적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은 얼마래요? 소액이 얼마라고? 6,500.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는 게 보증금에다가 월세에다 곱하기 100까지 해가지고 합쳤는데 이게 6,500이래 여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2,200.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최우선 변제금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니까요 정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우선 변제금 가장 먼저 정말 은행이고 누구고 국세도 다 제끼고 가장 먼저 안 그러면 뛰어내릴 거예요 여기입니다. 2,200만 원 2,200만 원은 가장 먼저 챙겨주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과밀. 근데 과밀 옥제권역인데 또 여기다 부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계속 안 달라져 갖고 옛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과밀 옥제권역 1,000만 원만 줄었습니다. 얼마라고요? 5,500만 원. 5,500만 원이 바로 이제 여기는 소액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차이 나면 300을 빼주세요. 1,900만 원. 이런 것도 이제 1,900만 원. 숫자도 애매해가지고 여기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천은 얼마요? 수원은 얼마요? 막 지역을 아무거나 물어다가 그리고 시험 문제, 기출 문제도 지역에다가 물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근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광역시 그리고 우리 세종시도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요건 지금 바뀐 지가 아예 그냥 한참 동안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네 개만 들어갑니다.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그다음에 김포, 에버랜드 때문에 많이 가는 용인, 그리고 경기도 광주 광역시도 있지만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다고요. 경기도 광주에서 얼마? 여기 금액 자체가 이제 광역시가 뭘 잡았다고요? 38 광땡 3,800만 원입니다. 3,800만 원에다가 그리고 같은 3으로 1,300만 원. 1,300만 원까지가 여기는 최우선 변제. 그냥 4,000이라고 하든지 그냥 3,500이라고 하지 뭐라고 또 3,800원 해 갖고 헷갈리긴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무슨 지역? 기타 지역. 이렇게 이제 기타 지역은 자, 여기는 얼마다? 3,000. 이것도 원래 뭐 2,500이었다가 이제 여기는 3,000만 원 올라갔는데 3,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 요 적용금액하고 지역만 한번 딱 써보거나 아니면 최우선 변제 지역하고 이렇게 써보면 거의 대부분 많이 막힐 겁니다. 요새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거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요 상가도 주요 규정이 있습니다. 주요 규정. 그런데 주택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먼저 우리 상가는 여기도 최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최단기간 여기다 2년 그러면 안 됩니다. 최단기간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다 아예 기간도 아예 안 써놓고 아니면 그 계약서에 1년 미만 1년도 안 되는 1년 미만 그러면 계약서에다 딱 6개월 써놨다는 겁니다. 그럼 6개월만 영업하고 나가야 되니?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긴 얼마라고요? 최단기간 1년 정말 1년 동안은 계약서의 기간 자체가 없어도 1년은 영업해. 그리고 6개월이라고 써놨어도 1년은 영업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약서를 2년 써놓고 1년 만에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1년 써놓고 6개월 만에 그건 안 되고 그냥 6개월 써놓고 6개월 만에 나가는 게 된다는 거지. 여기는 한 입 갖고 딴 말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여기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놈이 증액 청구가 원래 12였다가 9%였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내봤다. 여기도 얼마라고요? 100분의 5가 이제 5%인데 여기도 5%. 5%를 초과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딱 5%까지는 돼. 그리고 1년 지났을 때나 가능한다는 거지. 여기도 1년 지나기 전에는 그것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합의를 해도 안 됩니다. 합의하지 말아라. 강행 규정이다.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년 계약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나가라 소리도 없네. 나간다는 소리도 없네. 니네 둘이 다 불만 없나 봐. 그럼 얼마라고요? 묵시적 갱신. 나 먼저. 그러면 자, 첫 번째가 1년 주장을. 1년 주장은 그만한 상가가 없으면 1년 주장도 되고, 근데 옆에 보니까 또 싼 상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집보다 더 싸네? 그럼 얼마라고요? 나가는 거 도와주는 게 임차인 유리한 거니까 3개월. 그래서 3개월 후에는 뭐가요? 해지해. 나간다는 해지해. 당장은 못 나간다고 대출이라도 받게 3개월 기간은 여유 주라고. 바로 해지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못 나간다. 여기 이제 정말 비워도 3개월 분의 월세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아까 이제 갱신. 자, 갱신 요구가 5년에서 얼마로 이제 늘어났다고? 갱신 요구 몇 년? 10년. 자, 10년 늘어났습니다. 요거 달라졌다. 그리고 10년. 근데 작년도 시험 문제 안 냈었다. 여기는 갱신 요구는 10년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주장이 가능. 자, 이제는 5년 아니다. 자, 5년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봤던 건 이제 주요 대표적으로 갱신 요구 안 된다. 3기에 자 3기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2기 그렇게 나왔습니다. 3기에 차임을 지불해도 연체라고 했습니다. 계속 세고 있다고 했습니다. 10년 안에 세 번은 밀리겠지. 차임을 뭐 했을 때 연체했을 때 여기는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으니까 연체 안 되게 반드시 여기는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파송 같은 경우도 파송이 있었는데 먼저 아예 고의로 파손한데 그냥 과실이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중대한. 여기 중대한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고의에 가까워요. 아예 의식적이라는 겁니다. 자, 중대한 과실로 여기도 뭐가 있을 때 건물을 막 파손시킨다. 자고 일어나 벽돌 한 장씩 막 뺀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다 빼게 생겼네. 그러면 나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제 보셨을 때 디그폰에 이제 철거나 그 다음 이제 철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도 전부 옆에 일부인가 하게입니다. 아닙니다. 자, 전부 말고 전부 외에 뭐라고요? 전부 그리고 대부분입니다. 일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나 대부분. 대부분 그래야지 그냥 일부 그러면 일부는 갱신요구 받아줘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는 일부가 아니다 하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현저히 아까 중대한 마지막에 그런 것도 어떻게든 아예 저 여기는 이제 계속 연장해 주려고 거기는 우리 세입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서 보증금에서 자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입니다. 보증금에서 보증금 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월세로 바꾸자. 안 빼줘도 되는데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 차임으로 전환 자 차임으로 전환 이것도 계산해보라는 문제가 옛날에 그래도 나오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1억이었다가 그리고 자 3천만 원 빼주고 나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보증금은 이제 7천 남을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7천 하면서 요걸 바로 이제 3천만 원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냐고 30만 원 정도 되겠냐고 여기도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아까 보셨던 바로 연 그리고 일할 2푼이 바로 연 12% 그러면 3천만 원이 나오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요. 낮은 금액이니까 여기도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기준금리가 이제 연 아까 보셨던 1.75%로 요즘 많이 올라갔고요. 거기다 이제 얼마를 4.5배 요 소리가 곱해라 고소입니다. 4.5라는 개수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3.5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3.5가 아니라 4.5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해보나 마나 3,000이니까 30. 근데 그것 말고 3,000에다가 그리고 기준금리가 1.75%네요. 요것도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얼마를 곱해라고요? 4.55. 요것도 자꾸 이제 금액이 달라지니까 저도 암기가 어느 정도 딱 될 만하면 맨날 바꿔갖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4.5까지 하고 그리고 여기가 1년분입니다. 1년분. 이게 1년이면은 근데 매월 받을 거니까 얼마로 나눠야 돼? 12로 나눠야 돼. 야, 이 정도로 복잡하니까 이게 뭐 천재래도 암산이 되겠냐고 합니다. 요거는 전자계산기 두들겨야 돼.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16만 8천 750원인가 이렇게 나올 건데 요 금액이 나오는지 한번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많이 헷갈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택 같으면 뭐 13만 1000 그리고 250원인가 이렇게 나왔을 건데 요거는 요건 주택이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이었을 때 그냥 시험장 가면 요대로 머리 흔들지 말고 요대로 가시면은 딱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3천이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2000 나오면 이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푸른촌물에서 이제 주택, 이 주택은 꼭 한번 여기서 이제 채워보시는 게 한번 채워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섯 번째 있는 한번 프린트물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한번 주택임대 잡으실까요? 자,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 아마 이런 박스 잘 보시면은 나중에 뭐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많이 여기도 이제 그대로니까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자, 그 옆에 이제 상가 건물은 일정 금액을 초과 아까 9억 아니면 6억 9천 이런 걸 초과하게 되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적용 옆에다가 O 말고 X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안 돼. 그리고 이제 대항력이 좀 다르죠. 주택은 인도는 똑같은데 여기는 거주, 점유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언제? 다음날. 0시까지 시간까지 따지더라. 여기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정말 구청이 아니라 시군구청이 아니라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0시로부터 대항력 꼭 대항력은 다음날로 밀려 기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액의 우선 변제는 대항력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 필요 없이 두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후를 아예 묻지 않고 거기 이제 틀리지 않는 겁니다. 선은 묻지 않고 가장 먼저 국세도 정말 제끼고 가장 먼저 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최우선변제금 주택가격이 얼마 안에서 2분의 1 당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선순위 은행도 있어. 전세권자도 있어.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소액이 아닌 사람도 있어. 지금 줄 서 있으니까 반 갖고 쪼개줄 거예요.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상가는 3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달라졌다고요? 2분의 1. 거기 상가 박스에서 상가 건물 거기에는 2분의 1이라고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실까요? 이제 달라졌다. 3분의 1이 아니다. 자, 계산하기 편하게 얘기입니다. 이제 막 증액까지도 주택하고 숫자를 같이 맞추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우선변제 보실까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봤었잖아요. 확정일자만 가 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항력은 먼저 있어야 되고 두 가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 근데 여기서 우선 변제는 확정된 일자가 있으니까 선순위한테는 뭐 한다? 꼼짝 못 한다. 거기는 후에다가 선은 아예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되고요. 후순위 물권자한테 우선이지. 선순위한테는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최우선 변제예요. 자, 금방 보셨던 그 박스에 대항력만 있으면 금액이 소액이면 뛰어내리니까 자사방지금은 가장 먼저 제껴도 여기는 못 제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확정일자는 뭐 등기소에서 뭐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났었고요. 그리고 뭐 작년인가 또 공정인 사무소는 안 된다네 이런 식으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된다네. 등기소도 가능하고 근데 주민센터는 관할이 있고요. 주소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등기소는 아무 데나 가서도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확정일자 날인은 어디라고 시군구청이 아니라 세무서 그 세무서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가 나온 적 있었네요. 그리고 존속기간을 이제 채워보셔야 됩니다. 주택은 왼쪽에 있는 주택은 주거생활의 안정인데 우리 2년 미만 유효인데 몇 년이 최단기간이라고 존속기가 2년 2년 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상가는 얼마라고요? 1년 계입니다. 그리고 뭐 정말 2년이 됐건 1년이 됐건 그 미만은 임차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임대는 절대 안 돼. 너는 그냥 2년 그러면 예 1년 그러면 예 그 소리만 하라는 겁니다. 아주 형성권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보실까요? 아무 소리가 없네. 갱신 거절의 통지도 없고 조건 변경의 통지도 없고 그 소리가 나간다 소리도 없고 나가라 소리도 없고 니네 둘이 다 불만 없나 봐. 6개월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그러면 임차인만 선물 통고가 가능한데 묵시적 갱신은 몇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대요. 그렇죠? 대출 받을 시간 좀 달라고 3월. 거기다가 3월이라고 이제 3만 잘 한번 써놓으실까요? 그리고 이제 묵시적 갱신은 주택은 둘 중에서 하나인데 아주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몇 년으로 갱신된다? 그죠? 2년. 또 욕하고 살아라. 저 최단기간 2년을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 나갈래요. 옆집에 더 싼 집이 있네요. 그럼 나가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임차인 유리하다고 소멸 통고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3월. 아까 이제 둘 다 3월이라고 저 위에다가 써놨는데 그리고 상가는 얼마라고요? 묵시적 갱신 1년. 그 최단기간. 그리고 또 얼마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여기는 3월. 3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갱신 요구, 그다음 이제 갱신 이제 청구권 보실까요? 자 먼저 이제 주택은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상가는 비싸게 권리금 주고 들어오고 비싸게 인테리어 하니까 몇 년은 영업해야지 요소입니다. 근데 갱신 요구 청구권에서 저기 총 옆에 몇 년으로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이제 5년 아니요? 얼마라고요? 10년. 거기 10년으로 한번 이제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저 10년은 작년도에 안 냈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으로 왔습니다. 증액 청구는 거기다 퍼센트는 5% 주택은. 자, 거기보다 헷갈릴 것 같으면 20분의 1이라고 써놔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쪽에 볼까요? 이제 상가는 더 이상 9%, 12% 아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5로. 5로 달라졌다. 작년도에 안 냈다. 올해 나오면 올해 처음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임으로 바꾸는 거 연 얼마라고요? 연, 자, 앞에 주택은 10%.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뭐를 3.5%를 더한 거기다가 플러스 한번 해놓으시고 3.5%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금액 중에서 둘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을 해라 합니다. 기준금리 1.75에다가 보태기 3.5%. 그래서 이제 5.25가 나왔다는 겁니다. 칠판에 있고 그다음 이제 상가 쪽에는 얼마라고 연 12% 12.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몇 배를 곱하라고요? 4.5 배를 곱한 금액 중에서 무슨 금액? 낮은 금액 뒤에 게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25로 곱하고 그다음에 1.75에다가 또 곱하기 4.5에다가 또 나누기 12 해갖고 엄청 복잡한 계산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임차권 승계인데 사실은 자 그리고 몇천 이내래요? 3천 그러면 안 되고 2천. 형제자매가 2촌입니다.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근데 상가는 그런 거 없다. 영업하는 집이니까 주거생활이 안정이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인데 기간이 다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내죠. 얻어가도 못하니까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면은 대항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되고 그냥 무선변제 효력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새로 발생까지도 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이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비용 청구 임대인에게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2번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럼 임차권 등기 후 소액 임차인이 또 들어왔을 건데 무슨 변제는 없다. 저기 우선변제 그죠? 최우선 변제에 우선 변제는 있다 없다? 있다. 거기는 최우선 변제가 없다는 거지 우선 변제는 있어. 근데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어. 네, 옆에 볼까? 단, 우선 변제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에다가, 최우선 변제가 없다고 했지, 우선 변제는 있어.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의외로 뭐, 일시적인 사용은 적용되냐, 안 되냐,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자, 먼저, 주택은 임차인이 법인이었을 때, 원래 적용이 안 되는데, LH공사나, 그 다음에 지방공사나 중소기업법, 여긴 정말 적용이 된다. 그래도 원칙은 적용 안 된다. 전입신고니까, 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 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용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주택이 됐건 상가 됐건 안 된다. 잠시만 쓰는 건데. 그리고 보증금이 없어. 사용됐잖아. 자, 그리고 뭐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거니까 보여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잠시 뭐 휴양이나 연수 목적, 병치료 목적, 이런 용도로 주거용에서 산다, 적용 없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다가 한번 써보시면 3천만 원 차임으로 바꿀 때 주택에 뭐 연 10이나 연 12는 빼버리고요. 어차피 뭐 시험 문제도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주택은 얼마라고요? 13만 1,250원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고요. 상가는 16만 8,750원 요게 금액이 나오는지 한번 꼭 본인이 정말 놓고 째려보시면 안 되니까 본인이 한번 쉬는 시간에 꼭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이제 경매하고 그다음 매수 신청되는 또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한번 다음 시간 그래도 다음 시간 이제 두 개씩이나 남아 있습니다. 경매도 한 문제, 매수 신청돼도 한 문제.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